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네요. 아, 검찰이요, 숨진 A 수사관과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김명수 좌파 대법원장이 있어도 영장 발부하는 그 담당 판사는 법원도 윤석열 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지금 수사관과 검사를 보내서요,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요.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수사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서류들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 필요한 자료 제출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유재수 관련해서 이런 서류 달라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못 준다고 이러고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은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수사할 당시에 영장 발부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면 청와대, 그럼 청와대에서 이렇게 주는 이미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은 그거보다 좀 세게 들어간 것 같은데, 특히 민정수석실, 그 다음에 저 창성동 별관, 자세한 상황은 알려드릴 수 없다는 게 지금 검찰 관계자의 말인데, 아직 뭐 압수수색 과정에 지금 청와대가 밀당하는 과정이니까, 자세한 건 아직 보고 드릴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에 지금 진행 중이다. 시도 중이다. 요것까지는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관련 속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문재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식에 말하자면 저는 여기서 그런 단어를 써도 어떠나 보는데 검찰의 쿠데타, 검찰의 혁명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도쿄지검 얘기도 했지만요. 그 세계 검찰 역사에 살아있는 권력을 친 아주 중요한 본보기로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획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휴대폰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말하자면 이대로는 나라가 안 되겠다, 뒤집어 엎겠다, 각오가 단단히 쓴것 같습니다. 5.16때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 있으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군이 일단 혼란 상황을 접수해야 되겠다 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게 5.16 군사혁명인데, 지금은 올 며칠이요? 12월 4일. 저는 12월 4일에, 검찰 혁명, 군사혁명이 아니라, 검찰 혁명이 시작된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군사혁명 때도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김종필, 그때 중령이었나요? 밑에 쭉 목숨을 건 혁명을 했거든요. 그 혁명이 실패하면 다 죽는 거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건 구국의 결단으로 혁명을 했다면 지금의 검찰 윤석열을 비롯한 혁명은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잘못되면 감옥 정도 간다는 살아있는 권력을 치는데 반격에 나서서 자기들이 쳤는데 되치기를 당하면 감옥 갈 수 있다는 각오 왜 안 했겠습니까? 특히 이 정권이 무시무시한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냥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일한 사람들 국정원장서부터 뭐 비서실장, 누구 무슨 장관 뭐 그냥 사그리 다 보냈잖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그럼 여기서 검찰이 잘못 들이댔다가 되치기 당해서 댓글 달았다고도 깜빵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무슨 음모를 꾸며서 없는 죄를 뒤집어 써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고 자기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그래놓고 고래고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어정쩡하게 들이대겠습니까? 아, 이 일이 잘못되면 우린 다 감옥 가고 뭐 10년간 햇빛 못 봐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법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자 하고 윤석열과 윤석열 팀, 윤석열의 그 핵심 팀을 지금 주요 보직에 꽂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팀이 모여서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등 쭉 모여서 혁명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듯이 저는 윤석열 팀이 검찰 혁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그 고시 공부하면서 아홉 번 구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림동에서 다 윤석열한테 물어봤대요. 고시촌에서. 유명했대요. 맞으면 가정교사였대요. 뭐 형법 이거는 어떻게 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윤석열이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랬대. 그러면 그 과외 수업 받은 애는 합격이야. 다 합격하고 오지랖 넓게 이거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고 나는 사람 다 그리고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다 떨어지는 동안에 책도 많이 읽었대요. 그럼 그때 무슨 책을 읽었겠느냐?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여덟 번씩 떨어지면서 울분에 차고 뭐 비참하기도 하고 혁명 이런 책 안 읽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도 김종필 그때 중령도 메이지 유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대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을 짰어요. 아, 우리도 이렇게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림을 짠 것처럼 사법시험 붙기 전서부터 아, 이 나라 안 되고 이 법질서 안 되고 뭔가 그런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면서. 그런데 자기가 검찰총장이 됐어. 찬스는 이제 몇 달밖에 없어. 왜냐하면 뭐 임기가 보장돼도 2년인데 2년까지 가겠어요? 지금 시퍼런 권력하고 싸우는데 일이 잘못되면 몇 달 안에 옷 벗어야 된다. 그러면 옷 벗은 다음엔 내가 조직을 지금 통솔할 힘이 없잖아요. 일단 검찰에서 쫓겨나면 변호사 된다면 어떻게 검찰을 통솔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수장으로 있을 때 몇 달 안 남았다고 딱 직감적으로 보고 이 검찰 조직을 활용해서 내 휘하로 해서 친다. 그건 검찰 혁명이죠. 그리고 명분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저 문재인 청와대가 비리 온상이고 썩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뭐 조국을 통해서 다 드러냈고 지금 유재수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고 선거까지 이렇게 했네. 국민들이 막 울분해 있고 그러니까 명분도 충분하고 개인적인 울분도 있고 예? 윤석열 씨한테 잘 부탁한다고 미안하다는 유서 써놓고 죽은
그거 2시간 40분 머물렀대요, 그 빈소에서. 그러면서 술한 잔씩이 일일이 따라주면서. 그러면서 속에서 그때부터, 아,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이 복수를 못 해주겠다. 혁명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겠다. 보고고 나발이고 무슨 법질서고 나발이고 이제는 그냥 들이친다. 이러고 휴대폰 압수, 그다음 청와대 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 그냥 다 박살내. 검찰의 혁명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게 어제는 준비 단계였고 청와대를 친게 오늘이니까 저는 오늘을 12월 4일을 검찰 혁명의 날로 전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12월 4일은 혁명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을 제가 꿰뚫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지금까지 나온 보도,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철학, 아버지는 보수 경제학자거든요. 그 영향, 이런 걸쭉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아, 오늘 제가 아침에 딱 드는 순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 중이라는 속보를 접하면서, 아, 오늘 날짜로 윤석열은 혁명을 단행하고 있구나. 어제까지는 준비했고, 검찰의 혁명은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여러분들 잘 살펴야 하겠고요. 만약에 윤석열의 검찰 혁명이 명분이 있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되겠습니다. 5.16대 시민들이 힘을 보태줘서 성공할 수 있었듯이 힘을 보태서 이 혁명으로 싹 쓸어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그게 4.15 총선 4.15 총선에서 싹 좌파들 쓸어내는 그 전에 검찰 혁명으로 4.15는 부정선거 없이 제대로 되게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 그런 게다 부정선거 아니에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울산시장을 그냥, 울산시장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드러나는 게. 창원인가 어디서 거기서는 지금 이 김기현 씨 같이 억울한 사람이 자살했고, 이미. 그 다음에도 속속 드러나잖아요. 아니, 울산 부근에 그쪽에 싹 저기 그 전에 새누리당 지자체 그다음에 시의원 뭐 도의원 이랬는데 그게 그냥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싹 이쪽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싹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 전자 개표기 못 믿겠다, 뭐. 예? 불안해서 선거해도 이거 제대로 내가 투표한 게 제대로 반영되나?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그래, 이해찬은 20년, 50년, 100년 집권 얘기하고 있고, 왜 저런 얘기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100년 집권 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헌법까지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 먼저 바꾸고, 예? 선거법. 여기에 부안해동에서 놀아나는 2중대, 3중대, 4중대, 이 멍청이들, 지들 욕심 때문에 정의당이고 뭐고 지들 욕심 때문에 나라가 넘어가는 거 상관 안 하고 이걸 두고 본 윤석열이 아 이건 혁명으로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느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박정희 장군도요 그때 박정희 장군은 먼저 칠라고 그랬대요. 칠라고 그랬대는 뭐냐면 말하자면 아 약간 그 반란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 정권에 대한 그 불만 세력으로 봤대요. 그래서
박정희 장군을 한집으로 내려보내려고 계획을 딱 해오고 있는 찰나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 성공을 한 거고. 전두환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도 정승화하고 뭐 최규하고 이쪽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전두환이가 오바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전두환을 다른 데로 지방으로 밀려내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다 작살낸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몇 달 안 남은 걸 감지하고 아 이러다가 내가 총장에서 밀려나겠구나. 그 전에 거사를 단행해야 되겠다 하고 청와대를 친 걸로 보입니다. 10월 4일 검찰의 혁명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명명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같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죠. 아,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아,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맞점하시고요. 저는 이따 오후 3시에 굵직굵직한 초대손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점심 되십시오. 고맙습니다.